The principle of distinctiveness suggests that we make attributions about people based on whether their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actions are associated with specific outcomes unique to the situation. 자, 특이성의 원리가 되겠지. 자, 이것을 제안한다. 접속사 되시죠? 우리는 make attribution은 귀인 분석을 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attribution은 귀인 이런 뜻이거든. 그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자, 뭘 기초로 해서, 자, 그들의 특별한 특성과 행동들이 be associated with 뭐뭐과 관련 있다 이런 뜻이죠. 특정한 결과, 즉그 to the situation, 그 상황에는 독특한 이 특정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기초로 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한다라는 걸 제안한다. 아, 약간 어려워. 이글 어려워. 초반에 확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듣고 또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오늘은 머릿속에 그림 안 그려. 자, distinctiveness is the extent to which things occur only with each other and not with other things. 자, 특이성은, 자, 이러이러한 정도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전치사 관계되면서 하니까 전치사 뒤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특이성, 원래 이제 여기. to the degree가 이제 to the extend가 있었거든. 있었는데 얘 앞으로 갔고 얘 관계되면서 갔고. 자,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이다. 오직 with each other, 서로 내에서 뭐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다. 아직까지 추상적이다. 자, 블랭크. 딱 봐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썼으니까 느낌 안 보겠어. 얘 한번 들어줘야 되겠지. 이제 예를 들어거든. 자, 그래서 if a student, 만약 한 학생이, 자, 그리고 그 학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he or she가 되겠지. 자, has a habit of submitting his assessment late. 자, 그의 숙제를 늦게, 이거 제출하다잖아. 제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이 seems well liked by peers and professors. 자,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에 의해서 좋아함을 받는 거잖아. 자, 좋아함을 받는 것 같다. 하지만 is clearly treated harshly by one of the professors. 하지만 분명히 이러이러한 가혹한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지. 오직 교수들 중에 한 사람의 개만. 그리고 나서 the students seem to cause a distinctive reaction from this professor. 자, 그 학생은 seem to cause,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자, 특이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자, 그 교수로부터만. 되게 추상적이지. 이따가 좀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면 한 번에 통으로 달리는 거. 자, if the professor in question, 이거는 그냥 문제의 그 교수. 이 문제의 교수는 어떤 교수야? 잠깐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준하는 학생이 있어. 동준하는 학생이 있는데 얘 맨날 숙제 늦게 내. 맨날 늦게 내. 그런데 다른 선생님하고 친구들은 그냥 동준을 좋아해. 근데 선생님 중에 유독 숙제 늦게 내는 그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은 동준을 늦게 낼 때마다 막 혼나게 하겠지. 아, 혼내겠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그 선생님은 숙제 늦게 내면 혼내니까 그 문제의 교수잖아. 문제의 교수. 그는 is consistently harsh with many other students. 근데 만약 그 문제의 교수가 많은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가혹하다면 the behavior is not distinctive to the late assessment student. 자, 그 행동은 특이하지 않다.
늦게 숙제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동교 학생이 늦게 숙제를 냈는데, 늦게 숙제를 냈는데, 이 선생님이 늦게 숙제 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동교를 막 혼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선생님이 다른 애들한테도 숙제를 일찍 냈건 늦게 냈건 맨날 학생들을 가혹하게 돼. 혼내고 뭐라고 가혹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맨날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동교가 숙제 낸거 가지고 너왜 숙제 늦게 냈어? 하고서 혼내는 게 특이한 상황이 아니잖아. 숙제 늦게 낸거 가지고 혼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다른 것까지 맨날 혼내는 선생님이다. 전혀 네가 숙제 늦게 내가지고 선생님이 혼내는 게 특이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야? Later, 오히려 it is low in dexterity, miss. 그것은 특이성에 있어서 낮다. 즉 특이함이 특이성의 정도가 그냥 낮다. 이렇게 된 건데. 얘기해서 가면 그것은 특이성의 정도가 낮다. 자, 그리고 you will tend to consider the professor a harsh person. 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교수는 그냥 가혹한 사람이야. 항상 혼내는 사람이야. 라고. 근데 만약에 반대되는 내용이지. How have 없으니까 instead밖에 없잖아. 그죠? 자, 대신에 만약 you see the professor being friendly with all students except the student with a late assessment. 만약 여러분이 이 교수가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본다면 이거 오형식이야. 그래서 being 들어가야 돼.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본다면 누구를 제외하고는 늦게 숙제를 제출하는 그 학생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어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잘 대해주고 숙제 늦게 제출하는 얘한테 그렇게 혼내봐봐. 그렇게 혼내봐. 그래서 그러면 the student seem to be unique or distinctive in eliciting the response from the professor. 자, 그 학생, 동규라는 학생은 seem to be unique. 아주 독특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보인다. 자, 그 교수로부터 이와 같은 반응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자, 동규가 여러분들한테 나 숙제 안 했다고 아까 그 사람한테 더럽게 혼났다 이렇게 하고 조심해 그 선생님 원래 되게 잘해줘 근데 숙제 안한 애들한테만 특이하게 그렇게 혼내더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 특이성의 정도가 높아졌지 자,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the professor's behavior is high in distinctive and you a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cause to the late student having done something to upset this professor. 자, 그 교수의 행동은 자, 특이성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자, 너는 더 뭐뭐 할것 같아? attribute A to B거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야. 그 원인. 자, 화를 내는 그 원인을 자, 이 숙제를 늦게 제출하는 학생에게 돌릴 것 같다. Having done something to upset the professor. 자, 그 교수를 빡치게 만드는 무슨 일을 한그 숙제를 늦게 제출한 학생에게 돌릴 것 같다. 그래서 이해가 가네. 앞에 추상적인 내용은 이 예시를 가지고서 자꾸 크게 맞춰와. 특이성의 원리가 중심 소재야.